아직도 어머니가 방문 열고 들어와서 뭐하니? 아직도 게임하니? 아이, 그러면 안 돼. 롤터체스, 롤터체스. 그래서 남자의 휴가지는보다 PC방이다. 아, PC방. 안녕하세요. 10대 대표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대표 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대표 이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하면 일단 핫하게 가야죠. 바다도 가고 친구들끼리 빠지도 가고. 저 어디 갔다 왔다. 어제? 그저께. 어쩐지 애가 시꺼멓게 타가지고 어디 나디아가 온 줄 알았어. 여름하면 바다죠, 바다. 올 여름은 뭐 계획 있나요? 못 가죠. 왜 못 가?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한 시간 무용하고 한 시간 보컬하고 한 시간 연기하고 나머지 시간 연습하고. 우리 때는 나도 이제 보충반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여섯 명만 모여가지고. 아. 저는 일진도 아니었는데 다섯 명은 다 일진이었고 선생님도 그랬어. 쟤는 뭐야? 또 제가 두 달 뒤에 이제 또 해외를 가거든요. 두 달 뒤에 어디를 가는데요? 싱가포르 갑니다. 싱가포르 그거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호텔. 호텔에 수영장. 아, 수영장 이거 그렇게 가보려고요. 거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일도 하러 가는 거여가지고. 아, 일도. 일도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계획이신가요? 나랑 인생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요즘 또 이렇게 롤토체스가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아, 롤토체스 재밌죠. 그냥 켰다 끄면 자야 돼. 그럼 밖에 나갈 계획 없으세요? 더워요. 더워요. 없다뇨. 밖에 더워. 핫한 걸 즐겨야지 여름이죠. 집에 있어도 더워요. 아, 에어컨도 하나 가세요. 돈 많이 버시잖아요. 저희 집이 이제 그 전세예요. 에어컨을 벽에다 못 달아. 아. 그럼 이제 스탠드용으로 사야 되는데 내 방이 3평인데 거기다 스탠드를 갖다 놓으면 방이 에어컨이 절반이야. 그래서 남자의 휴가지는 뭐다? PC방이다. 아. PC방이다. PC방. 아유, 무슨 PC방이에요 여름에. PC방이다. 그 뭐 겨울에 가? 아니, 겨울에도 PC방 갈 수 있고 봄에도 갈 수 있고 가을에도 갈 수 있어요. 여름에만 갈 수 있는 게 가을. 아, 가을이래. 전 무조건 친구들과 가는 바다. 왜냐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이랑 갔는데 회비가 만 원이야. 숙소에서 지네가 나와. 그래도 친구들과 모든 걸 한 걸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사람이 여섯 명인데 4개가 다섯 개. 그럼 내가 친구 800개. 핑크 너무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팔이 너무 딱딱해. 아, 다음에 오픈 되겠지 뭐.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 혼자서요? 왜냐면 나는 해봤잖아. 이런 건 다 어렸을 때 해봤어. 민박도 아. 잡아보고 뭐 5천원 밖에 없는데 돈 나눠가지고 막 콩나물이랑 막 고추장 넣어가지고 밥 비벼먹고. 휴가잖아 말 그대로. 2박 3일 1박 2일 휴가잖아. 내 나이 34살에 아직도 어머니가 방문 열고 들어와서 뭐하니? 아직도 게임하니? 아이, 그러면 안 돼. 롤터체스, 롤터체스. 가랜을 뽑아야지, 가랜을. 엄마가 그런다고. 아, 너무 너무 컴퓨터 가시겠다.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편해. 얼마나 외로워요. 저는 호캉스를 가겠습니다. 호캉스야? 네.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부대끼잖아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좀 힐링을 하고 싶어요. 너 나중에 되면 후회한다. 너 지금 예술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랑 더 부대끼고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놀러 가는 거랑 일하는 거랑 연습하는 거랑 달라. 호텔 좋아. 게다가 또 아. 아침에 호텔 조식 먹어봤어요? 에그 스크램블. 그건 집에서도 그냥 에그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또 엄마가 하나 더 하라 그래가지고 아. 먹어야 돼. 너무 낭만들이 없어. 낭만을. 사성 얼마나 낭만했어요. 딱 이제 그 와인, 아 와인 나 와인 안 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짜 인생은 모험이잖아요. 진짜 다 같이 가서 모험을 한번 하고. 그럼 만약에 혼자 갔어. 내가 무슨 위험에 처해. 그럼 누가 나를 살려줄 거야? 요즘은 또 여행자 보험이 또 있어요. 보험이 나한테 든든하게 있으니까. 네. 댁이 있는 거야. 안 가봤어요. 별반 차이 없어. 그렇진 않아. 그래요? 저 그럼 친구들하고 바다 갈 거예요. 집에 있으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집에 있으세요. 아니 이게 쉽게 맞아요? 아, 계속 말했어요. 어쨌든 인생은 모험이에요. 모험을 하면서 이 나의 경험을 넓히고 모험을 하면서 정말 진짜 레벨업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 저 레벨업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어제 승급했어요. 아, 네? 혼자서 호텔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모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자 가는 게 위험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데 보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모험, 보험 뭐 말이 좀 비슷한데 모험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면 자세한 건 삼성화재 사이트에서 참고하세요.